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8편도 역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올라가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게 하는 그러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가 끝없이 그분을 향해서 올라갈 때 나는 이 시편 128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128편을 보니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느냐? 바로 주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복이 있음을 입으로 노래하고 또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니까 주를 경외하여 그의 길들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를 경외하여서 그의 길을 걷는다. 그의 길을 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즉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율법을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짐처럼 그것을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그 율법이 로마 3장 20절 말씀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걸 불의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의의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는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죄를 깨달을 때 그들에게 분명히 그 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이려고 법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법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피 흘림이 바로 죄를 사하게 한다라는 거.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불의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아시고 사람이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아시고 친히 모든 방법을 이미 준비하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죄에서부터 벗어날 길도 주신 것이 율법과 규례예요. 그들에게 준 율법 중에 그 제사법도 율법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법도 하나하나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번제는 어떻게 무엇을 드리고 소제는 무엇을 어떻게 드리고 전제는 무엇을 어떻게 드리고 이 모든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모든 방법을 다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지시하시고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정한 그 뜻대로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길이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네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이 있는가 하면 생명과 영생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이 있다는 이 두 가지를 율법이 다 가르쳐 주는데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되 이 길은 하나님이 죄를 깨닫도록 이것이 죄야 라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이거야 이것뿐이야 라고 이 모든 것을 지명하였다는 거야 지정하였다라는 거야 그 지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면 의로움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 이게 율법입니다 그것을 잘못 깨달은 거죠 근데 이것이 똑같이 무엇을 말한 거라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 바로 그 지정한 예물들인 거예요 모든 제사와 지정한 예물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 그 예정하신 예물 지정하신 제물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는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것만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것을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율법을 통해서 모든 규례와 계명들을 통해서 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로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 곧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주를 경외한다는 게 뭐지? 근데 주를 경외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질 않아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 막 사전도 찾아보기도 하고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주를 경외한다는 게 구약에서는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구나. 어떨 때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할 수 있어요? 명령한 자와 명령한 그 계명을 받은 자와의 관계 성립이 온전할 때에 순종합니다. 상사를 상사로 여기지 않으면 순종 안 합니다. 머리로 모셔야 순종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분의 말씀은 법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머리로 모셨다면 예외가 없이 순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 무슨 말씀인 거예요? 말만 주여 해놓고 주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부터 말미암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뿐인 것이고 그분이 그것을 주신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하도 그것은 다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고 오직 나는 그분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할 뿐인 것이지 내 임으로 내가 무엇을 잘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내가 자랑하도록 주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내 생명도 주께 바치오리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생명도 주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내 생명을 취해가시면 내일이 없는 것이 우리예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십니까? 내가 살고 죽음이 낮아지고 높아짐이 가난하고 부함이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면 그분의 뜻대로 나는 그저 오늘 나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내 뜻이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의가 없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 이것이 주를 경외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욥이 주를 경외한다고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주를 두려워할 만큼 주를 경외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혹시라도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까 봐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미리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거는 주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한 가지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거. 제사를 드림으로 자녀들이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주를 바로 깨닫고 주를 바로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그들이 주를 사랑함으로 스스로 주를 경외함으로 스스로 죄에서 멀어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나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죄를 지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정말 나의 주여 내가 경외해야 될 단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명령이고 법이 되어져서 내가 그분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이라면 그분 말씀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그냥 노력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 밑에 반드시 무엇이 바탕이 되어져야 하느냐?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한 그 사람들은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들은 잘못 오해를 해서 사랑이 없는 경외함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몇 번을 하고 제사를 얼마든지 하고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관계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준 것이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드리려고 하는 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알면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것을 깨달아 알면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경외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은혜를 아는 마음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진실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뜻대로 행하리이다. 이러한 겸손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가 바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자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에는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만 기록된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다 들어있죠. 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웃도 당연히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부지런히 이거를 묵상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들으라가 먼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쉐마. 들으라는 거. 순종하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왜 순종을 하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그냥 우리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는 오직 유일한 주이시니 바로 우리의 주, 그분은 단 한 분 주가 되시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을 지킨다라는 오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경외함이 신명기 28장에 복받는 것과 저주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해요. 자,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청종하면 바로 쉐마예요. 청종하면 쉐마 들으면 이 말은 순종하면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청종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청종하면 그래서 순종을 하면 내가 이 신명기 28장에 임하는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복이 오늘 기록된 시편 128편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8절과 9절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8절 시작점에 주께서 명령하셨다. 9절 끝에 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주의 길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 이 율례와 율법을 주신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모든 것에 순종을 하고 그 길로 행하면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걸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를 경외하도록 주신 것은 믿음이죠. 예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바로 내게 경외하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주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도록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성민이 되게 하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되 영원히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 시민이 되어지도록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하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무엇을 알고 어떻게 그를 믿느냐라는 것에 딸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분 유일하신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나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라면 당연히 나는 그 십자가에 죽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를 사랑하는 자인데 그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이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아버지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 뜻대로 행하신 분이죠. 그 뜻대로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영생은 순종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살았던 이스라엘도 그 계명에 순종할 때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고 말한 이방인들도 그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에 순종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도 그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사랑을 받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하냐. 로마서 6장을 찾아오서 우리 3절과 4절을 봉독하시겠어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주의 길로 행한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주의 길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건 의의 길로 행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생명의 삶, 의의 삶, 그 길로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어진다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항상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2절에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는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복되다 할 때 행복하다 이런 단어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수고하든지 수고하는 대로 다 먹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 11절로부터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함께 봉독할까요? 신명기 2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주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주로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분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아멘 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고 쉐마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이 복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중에서도 자녀들이 풍성해지고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구약에는 땅의 것만 말한 것 같지만 신약에 와서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비는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때를 따라 주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여 주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수고하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 성경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수고하고 씨를 뿌리는 것마다 그 씨를 뿌릴 때 비를 해를 주님이 때를 따라서 알맞게 내려주시니까 씨를 뿌리는 것마다 결실이 이루어지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실이 이루어져야 자녀도 낳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저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죠. 이와 같이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고 번성해져야 어저께 기업을 많이 얻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자녀를 낳고 번성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무슨 씨냐? 말씀의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뿌려지고 그 씨가 잘 자라서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영이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주님이 계속 계속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셔야지만 자녀를 더욱더 맺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쩔 때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하고 그 길로 행할 때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하나를 받아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 길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은혜가 더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 심령이 참으로 복된 심령이 되어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마다 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것마다 다 얻게 하여 주시는 것이니 내가 어떤 수고를 하도 헛된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몇 년을 살고 얼마를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헤아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했는데 주님이 내가 이 해 아래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다 결실로 거둬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클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면 은혜가 넘쳐나면 영적인 은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고 그것으로 결국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 안에서 내 수고한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의 것을 따라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되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여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구하면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 바로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날에 들어가서 거기서 얻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결실을 맺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머리가 되어지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실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난 자들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를 높이시는 것을 어디서 나타냈어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냈고 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인 것을 나타냈어요. 제가 이 시대가 엘리야 시대와 같다라고 했죠. 엘리야는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냈어요. 바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일을 했어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게 하기 위함이고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절에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했는데 이 성경의 해석을 보면 내 안에는 내 집 그 지경에 있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너의 집 지경 울타리 마운드리 안에 있는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내 기업에 속한 밭의 포도나무와 같다 이 말을 하는데 그 포도나무가 어떤 포도나무냐 결실하니라고 표현했지만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라고 표현해야 더 맞아요. 열매를 맨다 그러면 느낌이 안 오죠. 그래서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여기서 아내는 우리가 그 아내가 되겠죠. 예수님은 나의 신랑. 우리는 그의 아내. 더 나아가 교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교회인데 그분 교회, 바로 그분 울타리 안에 있는 교회, 그분 안에 있는 교회, 바로 그 아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열매를 많이 맺는 그분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포도나무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는 세례를 한 자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행하는 자, 의의 길로 행하는 자, 오직 생명을 따라서 그 생명을 먹고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그 울타리 안에 있는 포도나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경을 정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뿐입니다. 그 울타리를 두르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막이 되겠죠. 울타리를 두르셨는데 무엇으로 울타리를 두렀냐? 십자가의 보혈로 울타리를 둘렀고 우리는 그 울타리 둘러진 십자가의 안에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니 그는 제사장이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의 후손, 그의 자손이 되어져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는 곧 주님 안에서 일을 행하는데 바로 생명의 길을 행하며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내 자식들, 그 자식들이 어떤 자식들이냐? 식탁에 둘러있는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 자식들이 이 아내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아내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의 밥 먹는 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 같대요. 이 감람나무라고 표현한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은 아내인데 왜 포도나무라고 말 안 하고 감람나무라고 말을 했느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이것을 이사야서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표현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그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었음을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심은 것이 주님의 말씀이신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말하고 있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심겨진 포도나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나는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원래 나는 어디에 속한 자야? 들포도에 속한 들포도 가지였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가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거기서 잘라지고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참포도 열매를 맺을 때에 여기서 나오는 게 포도주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참포도 열매를 맺는 아내가 되어졌다면 여러분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의 피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피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을 하든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도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즉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주렁 열려서 그 열매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사랑이,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밥상에 둘러앉았대요. 주님의 상은 밥을 먹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때 어디서 밥을 먹어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와요?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 밥상에 둘러앉은 이 나무들은 에스겔서나 계시록의 생명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밥상에 둘러앉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앉은 자들이 감람나무래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오일을 만들어요. 감람유를 만들어요. 근데 그 감람유는 뭐 할 때 써요? 등잔에 불을 붙일 때 써요. 성소에서 등잔에 불을 붙일 때 쓰고 이 감람유는 불을 밝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감람유로 표현됐고 이 자녀들로 표현이 돼서 이 자녀들이 말씀을 받아 먹고 자라난 자들이 거기서 열매를 맺는데 그게 감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감람유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스가랴서 4장 2절과 3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1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느니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스룹바벨을 말하고 있고 스룹바벨이 기초를 다 하는데 금촛대가 있고 그 양쪽에 감람나무 두 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거저 이걸 봤습니다. 저는 이거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고민했던 사람이거든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4절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니. 아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감람나무가 그러니까 뭘 지금 말해주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감람나무는 촛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증인을 말하고 있어요. 둘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증인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둘, 오직 두 사람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1260일 동안에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뭘 하겠어요? 성전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바로 받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하면서 결국 뭐예요? 기름을 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루다니면서 이 모든 것을 살피시는 것이 계시록 1장 마지막 절과 2장 첫 번째로 보면 바로 일곱 교회를 치리하시는 하나님이 금촛대를 오른손에 가지시고 그 가운데 다니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머리요. 이 금촛대는 바로 일곱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한 기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들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금촛대 앞에 두 감람나무는 보니 두 증인을 말하고 있구나. 그 두 증인은 촛대이면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면서도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기름 부음을 나누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 일어나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42달, 1260일 동안 그들에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증인은 42달 동안
1260일 동안 그 일을 하는데 스룹바벨이 기초돌을 삼았고 그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가랴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누구를 의미하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되어지셨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지만 스룹바벨은 총독이 되어져서 그 성막을 짓게 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도록 다림줄을 갖다 했죠. 다림줄. 여러분 다림줄이 뭐였어요? 똑바로 세워지나 건축을 짓을 때 이렇게 딱 세우는 게 다림줄이에요. 삐뚤어지지 않게 똑바로 세워지도록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림줄이 되어지고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주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포도주도 되고 감람유도 만들 수 있는 포도나무도 되고 감람나무도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계시록 6장을 가보면 6장 5절을 보면 셋째 인을 뗄 때에 셋째 생물이 나오면서 검은 말을 탔다고 해요. 검은 말, 검은 말은 재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때 6절을 보면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이 있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도라. 자, 재난이 있어서 양식이 굶주려 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어요. 이 땅에 정말 식량의 난이 오는 기근도 있지만 영적인 기근, 참 복음, 참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기근이 있게 됩니다. 왜? 계속 전쟁에서 치기 때문에 말은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에서 계속 치니까 사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점점 양식도 없어지는 재난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뭐라고 말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계시록 7장에 가서 인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4만 4천인이 인을 침을 받는데 바로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한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이 인침을 받을 자는 감람류와 포도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상에 둘러있는 그 자녀들 또 열매를 많이 맺은 이 포도나무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이 포도나무요 감람류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계명을 지켜야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요한복음에 뭘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했을 때 이와 같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어질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딱 받고 그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포도 주도 되고 감람유도 만들 수 있는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 혼자 나는 포도나무야 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나는 포도나무야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잘 붙어 있어야 생명의 진액을 받아 먹어야 포도송이를 만들어서 포도주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잘라져서 불태워지는 그냥 나뭇가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공급받은 감람유가 만들어지는 가지가 또한 되어야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경외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본문 5절에 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와 같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아서 근데 그 복이 어디서 나온다고? 시온에서 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시온. 근데 이 시온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루살렘 성에서 복이 오고 시온에서 복이 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의 근원.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복을 얻고 그 십자가가 내 심령에 세워질 때 내 심령에 보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심령에서부터 흘러 넘쳐나서 평생의 예루살렘의 변형을 본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으니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는 번영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자녀를 내가 낳고 그도 자녀를 낳아서 제자를 삼는 제자를 낳으니 그도 또 제자를 잡는 제자를 낳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번성이 일어나니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을 보니 예루살렘의 번성을 보니 평강이 이스라엘에게 있도다. 예루살렘이 번성하는 걸 보는 게 실제로 예루살렘 점점 커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었던 건 오직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였지 자식이 많아져서 이스라엘이 평강이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모든 말씀은 지금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강건하게 세워지고 측량을 할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포도주와 감람류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보여지고 세워지고 나타나서 굳건하게 세워질 때 거기에는 평강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본분은 주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어지고 다 결실로 얻어지게 되어지고 그 결실로 말미암아 나는 주의 상에 둘러서 앉은 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뜻하게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져서 주의 포도나무요 주의 감람류가 되어져서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기름을 붓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니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측량해도 너는 나의 성전이로다. 내 기뻐하고 내 기뻐하는 자로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주께서 보시니 나의 가는 모든 길에 형통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복이 어디로서부터 오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이룬 십자가 그 안에 내가 죽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살면 나도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복을 받는 것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오직 생명의 길에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께 받은 생명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고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채워서 주의 주의 백성들 죽어가고 있고 식량이 없어서 물을 마시지 못하여서 굶주리고 가란 자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눌 뿐만이 아니라 기름도 나누는 포도 열매와 감람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주와 감람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자녀를 많이 맺는 아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자식을 많이 낳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참으로 예루살렘에 번영이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는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도록 복주시고 복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시는 그 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온 이 시대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야 하는 시대이오니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생명나무이시며 우리의 단 하나의 길이 되어지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